네,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 그리고 시의성이 있는 지식만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하고자 합니다. 예, 네, 저는 지식 소믈리에니까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요, 우리 뇌에 한번 입력이 되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을 얻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예. 치매 예방에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그 심리학에서는 인지 보유고 이론이라고 그래서 인지 보유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게 많을수록 치매가 늦게 온다. 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재미있는 지식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현대 과학기술하고도 연관돼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메트릭스라고 그래서 생체 인식 기술. 또는 뭐 생체 정보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얼마큼 발달해 있는지 여러 보도 자료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이오메트릭스의 정의는 하나 이상의 고유한 신체적 행동적 형질에 기반해서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을 두루 가리킨다. 생체 인증. 여러분 생체 인증은 지금 익숙하죠? 휴대전화 같은 거 보면 요즘에 그 접속하려면 지문 같은 거 인식하고 막 그런 거. 그죠? 바이오 인증. 생물 측정학, 바이오 인식, 생체 인식, 생체 측량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된다. 그래서 바이오 매트릭스에 쓰이는 신체적 특성은 뭐 지문, 이건 가장 흔하죠. 이 지문은 심지어 그뭐 옛날부터 우리 주민등록증 만들 때 그렇죠? 그거 했었죠. 홍채, 얼굴, 정맥 등이 있으며 행동적 특성으로는 목소리 서명이 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우리의 치아 정보, 그죠? 치아 같은 것들도 정보가 될수 있죠. 그래서 개요. 신체 인식은 통상 템플릿이라고 불리는 정보를 사전에 채취 및 등록해서 인증할 때 센서로 취득한 정보와 비교한다. 네, 템플릿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문을 등록한다. 그럼 제 지문이 템플릿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센서로 취득한 정보와 비교를 하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이미지의 비교로 인증하는 방식부터 생체 반응을 검출하는 방식까지 여러 가지 수준이 있다. 비밀번호나 물건에 의한 인증 방식은 망각이나 분실, 비밀번호 노출, 도난의 우려가 있지만 생체 정보의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이 조금 덜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자물쇠 같은 거보다는 훨씬 위험성이 낮죠. 그리고 또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열쇠를 휴대하거나 뭐 비밀번호를 암기할 필요도 없고 또뭐 열쇠를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본인만 인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입구, 신용카드나 생체 여권의 인증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거 근데 쌍둥이들은 이거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쌍둥이들은 지문도 갖지 않나요? 하지만 널리 사용될수록 상처, 병, 선천성 결손 등에 의해서 생체 인식이 불가능한 사람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거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겠네요. 그럼 귀찮을 텐데, 그죠? 또한 복제되거나 신체 기관의 노화로 인해서 인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아, 이래서 노화되는 게 슬픈 겁니다. 어떻게 생각? 생체 정보는 비밀번호처럼 임의로 갱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복제되면 안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복제된 이상.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이렇게 생체 정보를 이렇게 막 지문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따서 하면은, 그죠? 그러면 뭐, 그냥 아무런 그, 뭐 제재 없이 들어가거나 막문 따고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노출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 정보가.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성능의 척도는, 오인식률, 그렇죠? 오인식률. 인식을 실패하는 그런 확률. 본인의 것이 아닌 생체 인식 정보를 본인의 것으로 잘못 판단할 확률. 본인의 것이 아닌 생체 인식 정보를 본인의 것으로 잘못 판단할 확률. 이건 큰일 나겠네. 그죠? 다른 사람이, 그죠? 이렇게 탁 해서. 오인식률.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일본의 자동 판매기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여러분, 일본의 자동 판매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의 500엔짜리랑 우리나라 500엔짜리를 같은 걸로 인식한다잖아요. 그죠? 야. 그 다음에, 오, 거부율. 이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인의 생체 정보를 본인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할 확률. 여러분, 오, 거부율이 만약에 늘어나면 진짜 짜증나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문으로 그 인식하는 만약에 도어가 있다, 문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딱 갔는데 열쇠가 없이 그냥 지문을 눌렀는데 본인이야, 확인이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ROC 국소는 오인식률과 오거부율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거죠. 일반적으로 본인의 생체 정보가 타인의 생체 정보로 잘못 인식될 확률이 내려가면 오거부율은 내려가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은 본인의 생체 정보로 판단하는 기준을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오인식률은 올라가게 된다. 아, 그러니까 그거구나. 오거부율이 떨어지면 오인식률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트레이드오프라는 건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인식률과 오거부율이 같아지는 비율. 그래서 이것을 예, 이걸 EER 수치라고 그러는데 가장 낮은 EER을 가진 장치에 가장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 동일 오유율 EER을 낮추기 위해서 이 생체 정보 기술업자들은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연구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뭐 FTE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에 생체 정보를 등록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는 확률. 이거는 그 처음에 그걸 얘기하네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대부분은 생체 정보 입력이 잘못되어 일어난다. 여러분 휴대전화 보면은 뭐 지문을 댔는데 처음에 할때뭐 다시 대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FTC라는 거는 자동화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입력된 생체 정보를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할 확률. 그렇죠? 이거는 시스템의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정보 추출 알고리즘 이런 게 잘못 좀 약할 때 이럴 때 발생하겠네요. 뭐 이런 것들은 기술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어떤 동일 오류율, EER이 낮을수록 좋은 상품이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그냥 금방 알수 있죠. 그냥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죠. 인식률이 좋다. 인식률이 빠르다. 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용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전산기에서 전자 제어 출입구 할 때, 본인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문을 한다든지. 개인 컴퓨터에 로그인할 때, 요즘에는 그렇죠? 이런 거 있죠? 지문 인식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USB도 지문 인식을 통해서 정보를 보호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휴대전화의 일부를 손가락 끝으로 문질러서 인증하는 거. 제 휴대전화 이렇게 돼 있던데, 처음에 그거를 열려면 이거를 제 지문을 대야 되는. 되거든요. 제 거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예전에 저 아이폰 사용할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의 ATM에서 비밀번호와 같이 손바닥의 정맥 형태를 읽어서 본인을 확인하는 것도 있다. 이 정맥 인식 기술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좀 이따 제가 그거를 좀 해, 저기 아, 보도 지금 읽어드릴까요? 지금 한번 볼게요. 네. 지금 IT 손바닥이 내 신분증에서 진화하는 이거 어디 IT 조선의 기사인데요. 진화하는 정맥 인식 기술인데 스마트폰을 켜고 끌때 지문 인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흔한데 그리고 요즘에는 최근에는 카카오페이가 본인 인증서로 얼굴 인식을 도입을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손바닥 정맥 인식도 새로운 인증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람마다 정맥의 혈관 굵기나 선명도, 모양 등 특징이 다르대요. 야, 이런 건잘 몰랐네. 그런데 그뭐 어떻게 손가락 정맥 기술인 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거 그뭐 수술할 수막 이렇게 손을 열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네요. 어떻게 하나 볼까요? 한번. 네. 그래서 기존에는 손바닥 외형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는데 정확성을 높인 것이 정맥을 인식하는 거다. 아까 정맥의 정맥. 그래서 한국 후지츠에 따르면 이게 손바닥 정맥 인식 기술의 지금 선도적인 그 가장 지금 우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인가 봐요. 그래서 지문이나 손금 등의 손바닥 형태를 인식하는 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로 외형이 변할 수도 있어서 보안상 취약점이 있다. 아, 그렇죠. 아니면은 손에 좀 뭔가 이렇게 어떤 오물이 묻었거나 하는 경우에도 그렇죠.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잘 인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맥 인식은 피의 흐름을 본대요. 와, 또 신기하다. 그런데 일정 나이대가 지나면 정맥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그러니까 몇 살에 이르면 이제 그다음 변하지 않는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뭐
늙어도 노화돼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전국 14개 국내선은 정맥 인식의 이점을 활용해서 생체 인증 신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와, 신기하다. 국내선, 그래서 뭐 김포공항, 제주공항 이런 데서, 그죠? 와.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하려면 뭐 등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첫 번째, 그쵸? 등록은 가서 첫 번째 등록을 해야 되겠죠. 스캐너, 이런 스캐너가 있나 봅니다. 근데 손을 갖다 대면 손바닥 정맥 정보를 식별해서 주민 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없이도 신분을 확인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탁탁탁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야, 이제 이렇게까지 좋아졌네. 그다음에 롯데카드는 2017년 금융사로서는 처음 손바닥 정맥 인증으로 결제를 돕는 핸드페이 서비스를 내놨다. 그래서 개인의 손바닥 정맥 정보를 암호화해서 거친 난수값으로 변환해서 등록하고 간단한 손바닥 인증만으로 본인 확인과 물품 결제를 돕는 서비스이다. 야, 그래서 핸드페이 단말기가 설치된 상태다. 저는 지금 이 시골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여러분, 와,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이런 거 이용해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용해 못했는데. 네, 나중에 이런 거 보고 당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여유롭게 저는 역시 이래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딱 가가지고. 이거 정맥 인식기구만. 그래서 딱 이렇게. 제 동영상 보신 분들은, 예? 당황하지 마시고, 딱 가가지고. 아, 이거, 나 알아. 이거 서가산의 온브레인 TV에서 본 동영상이야, 이거. 아, 이거 손바닥 대면 돼. 여러분, 딱. 그리고 딱 커피 한잔 마시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저게 뭔지 아냐고. 이 정맥 인식 기술이라고. 이게 이게 손바닥 모양이 아니라 이 손바닥에 있는 혈관의 모양을 막 이렇게 이런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아마존은 최근에 기존의 인식 방식보다 혁신적인 손바닥 정맥 인식 시스템 특허인데 이건 또 다른 건가 봐요. 와. 그래서 기존에는 특정 스캐너 기기에 손을 대어서 정맥을 식별했는데, 아마존은 손을 스캐너에 붙이지 않아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터치시스 스캔 시스템. 비접촉식 생체 인식 시스템. 야,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만약에 이거 설치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어디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건물에서 바로 생체 인식이 돼가지고, 삐삐삐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악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체 인식 정보를 비접촉식으로 읽어서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캐낼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조금 무섭긴 하다. 여러분, 근데 이거 터치리스트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손댄 데다가 또 손을 대는 게좀 껄끄럽긴 하네요. 그렇죠. 손이라는 데가 제일 지저분한 곳이라는데, 신체 중에서. 어쨌든 이런 것까지 개발하고 있다는데 역시 아마존은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래서 300밀리초 만에 고객을 구별하고 검증한다니까. 그래서 그것도 오류율도요 100만분의 1 확률까지 도전한다 그러니까 거의 오류가 없는 거죠. 참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진짜 생체 인식 기술이 진짜 엄청 발달하고 있고. 여러분, 중국의 그 사례는 설명을 안 해드렸지만,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동영상을 따로 준비해서 해드릴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CCTV 같은 것으로 이 얼굴 인식을 그냥 금방 해내고, 많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 기술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술을 악용되면 정말 무서운 기술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시하는, 국민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악용되면 참 위험합니다. 어쨌든 기술이라고 하는 건요, 편리하지만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생체 인식에 이용되는 생체 정보들,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되겠죠. 첫 번째, 보편성. 그렇죠?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생체 정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뭐, 진짜 뭐 아주 특이한 사람의 뭐 그런 특이한 뭐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뭘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게 하면은 그러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인식이 안 되니까 이거 당연히 이거 당연하죠 보편성.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맥 같은 건 인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손바닥 정맥 지문도 다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근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직업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쵸? 그렇게 되면 보편성이 사라지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또 조금 그거죠? 그다음에 유일성, 그쵸? 유일해야 되죠? 그 사람을 특정,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생체 정보가 각각 달라야 된다는 건데, 정맥은 다 가지고 있지만, 모양은 다 다르다. 그쵸? 정맥의 형태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정보가 되겠죠? 연구성, 그쵸? 연구성. 근데 너무 그 뭐지? 연구성이 낮다. 만약에 낮으면은 뭐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달라지는 정보, 이런 건안 되겠죠? 그렇죠? 지문 같은 거는 연구성에 비교적 높겠지요? 높겠죠? 그렇죠? 근데 얼굴 같은 거는 모르겠어요. 얼굴 같은 거는 좀, 조금 연구성이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측정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거, 그죠? 얼마나 간단히 획득되고 측정되는지에 관련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뭔가 어디를 뭐 예를 들어서 게이트를 통과해야 될 때마다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성능성, 기술의 정확도, 속도, 견고함.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생체 정보여야 되겠다, 된다. 지문 같은 거 간단하잖아요. 손바닥 같은 것도 간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수용성.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생체 인식을 거부감 없이 수용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옷을 벗어야 된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그 다음에 우회성. 예. 그 다음에 생체 정보가 인공물 따위 것을 얼마나 잘 모방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문 같은 거는 지능에 이렇게 찍어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그 패턴을 복사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어야 된다. 정맥 같은 거는 여러분이 어렵잖아요. 복제하기가. 그렇죠? 와,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일란성 쌍둥이의 신체적 특징은 똑같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지문, 홍채, 정맥 패턴, 점의 위치나 개수 등은 DNA의 염기 서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래요. 와,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야, 재밌다. 그러니까 뭐 일란성 쌍둥이더라도 그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주로 지문, 그다음에 장형, 이거는 손바닥의 어떤 모양, 그다음에 망막 스캔, 요즘에 그렇죠. 눈의 망막의 모세혈관 패턴, 이거는 그거다. 복잡하겠네요, 장치가. 그렇죠. 좀 정교하고 복잡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용 빈도가 낮다. 홍채 인식, 이거는 아마 홍채 패턴의 농도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한대요. 히스토그램, 이게 뭡니까? 이런 분포가 봐요. 색깔의 어떤 비율, 랩, 뭐 어떤 그런 분포 같은 거를 인식한다, 한다. 쌍둥이라도 정확한 인식을 할수 있다고 해서 높은 인식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장치의 소형화가 곤란하대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기계라서 그런가? 지금 그렇게 컴퓨터도 소형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소형화가 곤란하다는데요? 신기하네. 그래서 혈관 등의 인식 방식과 비교해서 등록 운영 비용이 높다. 여러분 예전에 그 뭐였더라? 그 해리슨 포드 나오는 영화였는데 블레이드 러너. 블레이드 러너에서 보면 첫 장면에서 그 사이보그죠? 사이보그였나? 안드로이드였나? 안드로이드를 구별하려고 하고 이렇게 홍채 인식 막 나오고 막 그러죠, 그때. 그다음에 얼굴. 근데 얼굴은 노화에 따른 변화가 좀 심해서 인식률이 저하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동일 인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그렇죠, 이건 충분하죠. 예. 그다음에 혈관. 그래서 근적외선을 손바닥, 손등 손가락에 통과시켜서 얻을 수 있는 정맥 패턴을 이용하는 기술. 여러분, 이건요, 요즘에 지금 이 기술 때문에 애플워치와 어떤 분이 지금 굉장히 소송을 벌이고 있어서 제가 그 보도도 가져왔습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애플워치인데 보면 여러분 저는 예전에 애플워치가 아니라 다른 기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 심박수를 측정하는 건데 그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 뒤에 보면은 그 녹색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혈관을 인식해가지고 심박수를 체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뉴욕대 심장 전문의가 불규칙한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애플워치 심박동 모니터링 기능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분 조셉 비젤 박사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뉴욕대학교 심장 전문의이시고요. 심방세동 검출 방법 및 기기 특허에 포함되는 광용
적맥파. 원래는 그러니까 심장세동, 그 심장이 그 세세하게 움직이는 그런 박동이죠. 아주 그러니까 큰 박동 말고요. 그런 거 검출하고는 기기로 원래 개발을 해서 특허를 받았는데 애플이 이거를 심박동 측정으로, 그죠? 그 운동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심박수 측정을 하는데 이제 지금 이용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죠. 자신의 특허다 이러면서. 그래서 빛을 활용해서 맥파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안쪽 LED 녹색광을 이용하는 광용 정맥파 측정 방식을 쓰는데 혈관 속의 적혈구는 녹색광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오, 재밌다. 그래서 녹색광 흡수량을 통해서 심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다니까 혈관에 그러니까 많이 운동을 하면 심장에서 피를 많이 이렇게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혈관이 확장하면서 혈관에 적혈구가 많아지고 그러면 녹색광 흡수량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센서를 통해서 녹색광 흡수량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반사량보다 흡수량이 높아지면 아, 이 사람은 심박수가 많이 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걸 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애플워치는 초당 수백 번 사용자의 손목에 LED 녹색광을 비추며 광 다이오드 센서로 녹색광의 흡수량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와. 야. 그런데 이거를 왜 이 사람은 그러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그럴까요? 왜 주장을 할까요? 보면, 예. 근데 이런 주장이 왜 나왔냐면, 이 박사가 심방세동이 있는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연구를 애플과 협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 이제 이상이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앱을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같이 했는데, 애플워치에도 이걸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협의 없이 썼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아 자신의 이거 아이디어를 원래는 여기에 쓰기로 했는데 여기까지 썼다. 그럼 나한테도 뭔가 알려주고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혈관 인식 기술도 지금 살펴봤고 음성 성물을 이용한 것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인식률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감기 걸리면 인식률이 저하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귀의 모양, 귓바퀴 형태를 이용해서 인식하는 방식.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DNA, 이거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혈액 타액 같은 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상대를 확인하는 장치는 개발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DNA 같은 거, 뭐 범죄 수사, 과학 수사 같은 거 할 때 맡기면 막 일주일 막 그렇게 걸리죠. 빠르면 뭐 3일. 그래서 일관성 상대를 또 식별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동적 특징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필기 이거죠. 필적. 이거 필적 감정사 같은 분들 계시죠. 네. 키스트로크 인식, 키보드를 치는 속도나 타이밍의 경향, 립 무브먼트. 그렇죠? 눈 깜빡임, 보행. 야. 여러분 이거 말고 신체적 특징, 행동적 특징 이런 것은 다 신체적인 것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말버릇 같은 것도 행동적 특징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무슨 문체라든지 이런 거.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뭐 안전성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거 지금 논쟁도 보시면 너무 이렇게 잘 쓰면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쓰거나 일본 같은 데에서는 일본의 나라라는 도시에서는 근무 중 이탈이나 근무 시간에 부정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맥 인식을 도입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범죄자 취급이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생체 정보를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생체 정보 지금 수집할걸요? 아마 공항 같은 데서요? 그렇죠? 테러리스트를 지금 빌미로 해서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쓰면 좋지만, 못 쓰면 감시 수단으로 쓸 수가 있다. 그렇다는 거니고요.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생체 인식 기술의 발달사 그리고 기술의 특징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보도 내용 중에서 뭐
종맥인식 기술, 그리고 특허소송 이런 거 알아봤습니다. 예, 재밌었네요. 여러분, 이것을 혹시 아이가 있으시면 같이 이런 지식을 공유를 해서 아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가족들하고도 이런 얘기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저는 저기 이런 거 딱 이렇게 공부하고 자료 찾고 나서는 어머니한테 꼭 말씀드리는데, 어머니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